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저와 은총 씨의 사심이 가득한 주제를 가지고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깁슨의 일렉트릭 기타와 마샬의 앰프는 음악 씬에서 따로 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브랜드 모두 특유의 강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함께 사용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며 완성되는 사운드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마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깁슨 USA 익스플로러 모델을 마샬 JVM410H에 연결하여 각 모델의 매력과 함께 완성되는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화면상에 마샬 JVM410H가 찍히고 있고요. 기타 요거 제가 사랑하는 익스플로러 모델. 오늘 이 주제가 네. 마샬과 깁슨 같은 경우는 저랑 은총 씨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주제고요. 네. 사장님이 이 슬램덩크를 애니메이션을 또 재밌게 보셨나 봐요. 아, 네, 보셨대요? 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주제 자체가 왜 이런 구성이 완성이 됐냐면 실제로 이 슬램덩크의 OST 템피트 이 실제로 마샬과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맞아요. 뮤직비디오에 나오기 때문에 뭐 녹음은 어떤 기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아마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랑 마샬의 헤드를 앰프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에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은 하지만 다른 기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제 색깔도 맞췄고 이 버즈비 TV의 미야기 료타 은총 씨가 직접 아 진짜 미야기 료타요? 직접 이 연주를 해주실 텐데 이 뭐 앰프랑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기타고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들어본 이후에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퍼스트 슬램덩크가 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맞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 저희 세대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네, 리얼 타임이었죠.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소년 챔프 그죠. 한국의 소년 챔프에서 연재가 되는 이 슬램덩크를 보면서 자라왔고 저희 때 그 농구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죠.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농구 대잔치가 맞아요. 유행을 했었고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마지막 승부도 이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네. 해가지고 이어져 온 그 열풍에 힘입어서 네. 한국 만화도 헝그리 베스트 5라고 헝그리 베스트 5 네. 기억나죠. 이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한국의 농구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NBA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최근에는 운동을 좀 하고 있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저조차도 제 별명은 성현준이었거든요. 뿔창경을 끼고 다녔기 때문에 키도 좀 크고 해서 그래서 이 항상 이 학교에 그 모든 고등학교에 스타팅 멤버들 다 한 명씩 있었습니다.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만화책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번에 좀 늦었죠 저희는 이 네. 늦긴 했지만 개봉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이 가서 많이 봤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대요. 그 저도 그 설문조사에 네. 깜짝 놀랐어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아서 저도 이번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내려갔다가 저희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정대만을 제일 좋아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불꽃남자 정대만 네, 정말 놀랍다. 이게 정말로 이 세대를 관통하는 정말로 이 멋진 애니메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슬램덩크 캐릭터 중에서 누굴 가장 좋아하셨었나요? 저도 정대만을 제일 좋아했죠. 정대만을 제일 좋아했고 송태섭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둘이 좋아했었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 두 명은 황태산이랑 전호장. 예, 네, 두 명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약간 좀 캐릭터 비슷하죠. 둘 다 그 저기 저거잖아요. 파워포 둘 다 파워포드였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죠?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전호장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날라다니면서 네. 막 덩크를 막 뽑고 그죠.
코드였고 이 황태상이 등장했을 때 강백호와는 또 다른 모습의 그죠, 강력한 펌포드의 등장으로서 저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이 각 캐릭터마다 매력이 있었고 굉장히 멋있는 만화였는데 이번에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을 하면서 그 저희 세대들이 또 즐거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슬램덩크를 일본에서 보고 왔어요. 네.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에 일본에서 보고 왔는데 친구랑 둘이 가서 시작하자마자 영화가 시작되자마자부터 둘 다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서로 말은 없어. 말은 없는데 둘 다 계속 하늘을 봐. 그렇게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랬던 보면 그 대부분의 관객들 중에서 저희 나이 때 남자분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너무 많이 울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은총 씨께서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 테피트 네. 그 커버를 해주실 텐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네네.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피트 또 제가 일본 가서 또 CD 사왔죠. 또. 일단 뭐 잘 못 치지 한번 가보도록 네. 이 앰프랑 기타 얘기도 할 텐데 이 일본의 락 밴드들의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 열혈 소년 그죠. 감성이 분명히 있어요. 가사도 우리랑 그쵸, 쓰는 기조가 네네, 다르죠. 네네. 되게. 그래서 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밴드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쿠루리를 끝으로 이제 끊었었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끊었던 건 아니고 이 쿠루리까지 듣고 그 이후로 이제 일본 밴드 음악을 잘 안 들었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트라이콧 트라이콧은 제가 좋아하는 밴드고 이 밴드들의 음악을 들으면 확실히 일본만의 그 스타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템피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이 락이라는 음악 자체가 젊음을 상징하지만 진짜로 이 소년들이 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락 음악은 일본 락 음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물론 이게 만화 주제곡이긴 하지만 어떤 음악을 들어도 약간 만화 주제곡 같은 느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 다른 음악에서 못 느꼈던 그런 끌어올음이 느껴지는데 오늘 JVM410H와 이 익스플로러가 만나면서 진짜로 저희가 최근에 이 JCM800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빈티지한 사운드를 계속 들려드리다가 마샬이 가지고 있는 모던 게인 사운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게 됐는데 마샬은 마샬이다. 이게 그 제가 이 실제 이 모델을 네? 치고 동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와,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컬러가 블랙이었으면 바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블랙을 워낙 좋아하고 아니면 오히려 네. 그 빈티지 화이트, 화이트. 네네. 뭐 저한테는 약간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메탈리카를 보고 자라는 그런지 메탈리카 형이 블랙 아니면 빈티지 화이트 많이 들고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그게 근본 컬러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블랙 화이트는 좀 무난한 거잖아요. 무난한 거고 레스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네네. 나무
블랙과 드러나는 이런 컬러를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익스플로러는 나는 블랙의 하이튼 것 같다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난 이게 이 색이어서 더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진짜 소리 마음에 들면은 나는 괜찮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 스타일이 또 맞고 뭐 어차피 형이 험벅험벅한 사운드를 좋아하지 않냐. 깁슨 네. 기타를 좋아하니 괜찮을 것 같다 하다가 사실 제가 빈칸을 채우고 싶은 모델이 있어서 네. 좀 잠시 뒷전으로 했던 네. 모델이긴 네. 해요. 아, 근데 오늘 또 쳐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저는 이거 방송 나가면 분명히 슬램덩크 팬 중에 이 기타 사시는 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같은 모델이어서 기념적으로 뭐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벌써 슬램덩크 굿즈가 집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저는 지금 뭐 재개봉해서 네. 다케이코 이노에 센세한테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슬램덩크가 죽어있을 때도 뭐 지금처럼 개봉하기 전에도 늘 맞아요. 좋아했었고 저는 이제 다케이코 이노에 님의 그런 화보집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 사서 모으고 막 그리고 뭐 베가본드부터 해서 뭐 리얼 버저비터 네, 버저비터 그 구하기 힘들어요. 네. 버저비터는 그게 이노우에 선생가 이제 사인펜으로 맞아요, 그린 맞아요, 만화 책인데 네. 외계인이랑 연관하는 내용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튼 그런 단행본부터 다 모으면서 지냈던 세대라 그런 것처럼 내가 슬램덩크의 어떠한 시대적인 뭔가 파편을 또 구매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또 이 기타가 또 하나의 컬렉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보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익스플로어는 그냥 이 모양에 주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가장 뭐 큰 거는 어쨌든 우리 세대 때는 메탈리카 형이죠. 메탈리카 형이 실제로도 보면은 뭐 ESP 거도 썼다고 네, 것도 썼다고 하지만은 제가 본 영상들 이렇게 녹음할 때 보면은 ESP 아니면 깁슨 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아, 저 형도 역시 깁슨엔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게 사실 오리지널이니까요. 맞습니다. 깁슨에서 이게 오리지널. 그리고 이 오늘 이 JVM 410이라고 말해볼게요. 네. 뭐 410H가 네. 이 개인이 쏟아지는 게 그냥 진짜 이 앨범에 뭔가 녹음됐던다. 아, 정말 이걸로 녹음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뭐 그 대충 잡았는데도 소리가 나고 이 제가 사실 JCM 이후에 JVM에는 딱히 관심도 없었고 뭐 여타 매력을 느낄 어떤 소지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 개인을 듣고 나서 아, 편견이 깨졌다. 나도 결국에는 이 씬에 있으면서 오래된 아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하드록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도 모던 쪽으로 해요. 실제로 지원하는 채널 수도 많고 이제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그리고 이런 하드기, 로우 게인, 하이 게인 그리고 클린 사운드까지도 완벽하게 연출이 되는 리버브까지도 연출이 되는 앰프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활용도에 있어서는 맞아요. 이 마샬에 나오는 앰프들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800을 좋아하지만 사실 800이야말로 좀 매니아틱하죠. 왜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 노브를 돌려서 결국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의 톤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JVM 410H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현대적으로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앰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저희가 또 레스폴에 물려서 마샬 앰프 헤드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광고 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